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전력공학 요약 강의. 자, 요약 강의란 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력공학을 이론반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론반을 듣고 나서, 또는 이론반 듣고 나서 또 기출문제 풀고 나서 시험장 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 반드시 필요한 공식들 싹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1장부터 볼까요? 자, 여러분들 교재의 1장에 180페이지예요. 1장에 제목이 송배전 계통의 구성이죠. 자,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일반 1장은. 자, 1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뭐죠? 이론반 시간에 첫 번째가 송전 방식에서 우리가 송전 방식이 교류 방식 있고 직류 방식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딱 요거 정도는 반드시 해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교류 송전 방식의 특징 또는 직류 송전 방식의 특징 이렇게 낼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교류 송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널리 쓰는 방식의 교류 송전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변압기 통해서 승압 및 강압이 쉽다. 그죠? 교류는 역시 전압 변성이 쉽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류 송전은 어차피 삼상을 쓰니까, 삼상 동기 전동기 이용해서 회전자기를 얻기가 쉽게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발전소부터 모든 부하까지가 전부 다 교류로 운용하기 때문에, 세 번째가, 일관된 운용이 가능하다. 계통의 운용이 쉽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류는 우리가 전류 0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차단기에 차단이 아주 쉽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 가면요. 교류 송전의 단점은 전력 손실이 크다. 그 다음에 비동기 연계. 비동기 연계가 뭐예요? 주파수와 다른 계통끼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북쪽하고 남쪽하고 60Hz, 50Hz 틀리잖아요. 그런 주파수가 틀린 그런 계통의 연계가 불가능하다. 그렇죠. 당연히 60Hz, 50Hz 연계 자체가 연결이 안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손실이 크다. 즉, 코로나 손실. 우리가 뒤에서 코로나 배우죠. 코로나 손실이나 어떤 대중량의 충격량이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는 교류 송전이 안된 거잖아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손실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1번부터 일곱 번째, 한 일곱 가지가 교류 송전의 장점, 단점.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험장에서 이 내용을 딱 요약 정리하시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또 문제가 또 직류 송전에 또낼 수도 있잖아요. 자, 직류 송전의 장점은요. 왜 우리가 직류 송전을 쓰느냐? 첫 번째가 가장 큰 장점이 직류 송전하기는 기기별로 절연 레벨이 낮아지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절연병이 싸진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직류 송전하기는 안정도가 매우 좋아진다. 그다음에 또 직류 송전, 우리나라 제주도 직류 송전 이유가 전력 손실이 적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충격량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 연계 쓴 거죠. 직류로. 자, 여기까지가 어때요? 여기까지가 크게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도 비동기 연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60Hz, 50Hz도 연결이 가능하더라, 이거 직류에서.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장점이 되는 거고, 이제 직류 송전의 단점. 만약에 직류 송전의 단점 되면 요둘 중에 하나 내게 돼 있죠. 그래서 직류 송전은 전류에 0점이 없다 보니까 차단기에 차단이 곤란하다, 어렵다. 그 다음에 당연히 직류 송전은, 우리가 직류는 전압 변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압기 통해서 승압 및 강압이 어렵게 되더라. 자, 제가 요 화면상에 이렇게 정리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 가실 때 교류 송전의 장단점 7가지, 직류 송전의 장단점 7가지, 제가 7가지씩 뽑아냈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시험장 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문제가 교류 송전, 직류 송전도 꽤 나오는 편이에요.